되는데 1차로 푸는 돈을 2000조를 풀게 되면 대부분의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가 연간 한 100조가 들어가니까 네네. 그걸 안 갚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가 예상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개인 부채를 국가 부채로 바꾸면 결국 국가 부도 사태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X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대한민국은 다른 OECD 나라들과 국가죠. OECD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국가 부채가 적고 개인 부채가 많은 나라이다. 최고로 많은. 나라는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국민은? 못 산다. 국민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부채를 국가 부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치 네. 지방에 포도청 지방에 만약에 네. 사또가 있으면 네. 사또가 있는 관청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네. 집집마다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아 관하에는 말이야 쌀이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돈은 있는데 네. 국민들은 전부 거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전부 빚쟁이야. 뭐 80%가 월급 받아봐야 적자 인생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노예같이 가서 일을 안 하면 죽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일자리도 없어요. 그나마. 예, 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어떻게 관청에는 쌀이 그냥 태산같이 쌓여있는데 국민들은 빈털터리. 네. 이게 지금 정부 행태예요. 예. 국가는 말이야 안전하게 해놔서 아주 빚도 없지. 네. OECD 중에 제일 빚이 적어. 그런데 국민은 전부 OECD 국가 중에 돈 걱정하는 나라 1등. 네. 제일 못 살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재 일본의 어떤 그 국가 부채가 한 260%가 넘는다. 265%.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도 현재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50%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250%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200%. 예, 200%. 그럼 국민의 개인 부채가 국가 부채로 바뀌지만 국가 부채 200% 정도는 선진국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결국은 개인 부채를 국가 부채로 바꾸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로 그렇죠. 설명을 하셨죠. 탕감 정책이죠.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이 우리 허우부님 이 설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뭐 18세 이상 1인당 1억 원 지급한다는 게 허풍인 줄 알았더니 허풍이 아니라 국회 통과하지도 예, 않고 예, 예.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 네. 매월 150씩 나오니까 네. 4인 가족 600만 원씩 매월 죽을 때까지 나와요. 네. 자, 지금요 네. 댓글에